아,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레이진이고요. 좀 보드게임을 즐기는 사람분을 모셔가지고 인터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여기 블루맨님을 모셨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제가 모셨던 이유는 좀 아이들과 보드게임을 많이 즐기시는 분을 한번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네. 저는 보드게임에 입문한 지는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는 한 8년 전쯤에 8년 전? 네, 8년 전쯤에 회사 친한 동료들하고 PC방도 뭐 가고 뭐 이것저것 많이 놀았는데 뭐 새로운 것 좀 없을까 찾아보다가 보드게임이 기억이 나서 제가 이렇게 막 찾아보고 해서 입문작이라 할게 이제 아그리콜라. 아코를 입문으로.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게임 같은 걸 좋아하는 편이었고 일단 리플레이가 풍부하다는 게 되게 그쵸. 저희들한테는 되게 큰 강점으로 다가왔었고 그래서 회사에서 그걸 두고서는 이제 계속 경험하면서 3년 정도, 4년 정도를 아그리콜라만 했었죠. 아 근데 회사에서 하려면은 아코리 짧은 게임이 아닌데 그러니까 뭐 퇴근 이후에 남아서 같이 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같은 멤버로 계속 했으면 재밌겠네요 진짜. 근데 그쵸. 그래가지고 다른 친구들도 저 때문에 아콜로 이제 보드게임 입문을 한 거고 지금도 그 친구들 이제 지금은 이제 회사를 각자 다 옮겨서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만나서 뭐 노는데 보드게임도 빠지지 않고 또 하고 하거든요. 그 디지털 게임도 원래 즐겼다고 하셨는데 어떤 네. 게임도 보통 즐기셨어요? 플레이스테이션 뭐 콘솔 게임도 했었고 뭐 PC 게임도 가리지 않고 뭐 재밌게 즐겼었고. 좋아하시는 그렇죠. 타이틀이 있나요? 게임? 콘솔로 보자면은 뭐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도 좋아했고 몇 시리즈 몇? 저는 이제 5, 6은 에뮬로 했었고 저도 에뮬로 했습니다. 에뮬로 했었고 네. 슈퍼패미컴이 없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7부터는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이 맞아요. 있어서 이제 그때 이제 즐겼었고 그때 에뮬로도 엄청 많이 했죠. 뭐 슈퍼로봇 대전 같은 것도 3차, 4차 네. 4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시뮬레이션 게임들 종류 되게 좀 많이 좋아했어요. 오. PC 게임으로 자면 파랜드 택틱스라든지 택틱스 오버라든지 디스가이라든지 그런 식의 딱 그런 류의 보드게임이 메이지 나이트. 그렇죠. 역시 8살, 6살 때 이제 저희 처형네 애들이 하던 게 딸려온 게 있었어요. 그게 젠블로. 아 젠블로 그리고 네. 루미큐브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제가 또 어떻게 하는지 아니까 아이들하고 그냥 게임보다는 뭐 놀이 형식으로 뭐 이렇게 하다가 큰 아이는 그래도 제법 잘 따라오고 이해하고 하고 작은 아이는 완벽하게 이해는 못해도 그래도 오빠하고 아빠하고 같이 이제 노는 게 좋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따라오는 걸 보고서는 이제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처럼 아그리콜라로 입문을 했습니다. 아 패밀리룰로요. 패밀리룰로 그래도 근데 아그리콜라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룰이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아 그건 맞아요. 예, 가족을 데리고 가고 일 시키면은 그거 가져오고 맞아요. 뭐 울타리 쳐서 양 모으고 밥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이해 못할 게 없어요. 그 리딩하는 사람이 제대로 리딩만 해주고 그쵸. 잘 챙겨주고 하기만 하면 아이들이 패밀리룰로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큰아이는 처음부터도 되게 좀 잘 이해하면서 따라왔고 둘째 아이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꿉놀이 개념으로 그쵸. 동물 가져다가 키우고 맞아요. 이런 거 좋고 맞아요. 만드는 거 좋고 해서 처음에는 이제 룰을 좀 어긋나서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왜 못해 막 이런 게 좀 있었지만 그쵸. 좀 크면서 그런 것도 좀 이제 이해를 하고 해서 이제 13살, 11살 이 돼서 이제는 카드를 전체를 다 못하고 그냥 직업 카드 한 장, 보조 기술 카드 한 장 정도를 콤보가 될 만한 걸 제가 선택을 해서 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약간 초심자용 카드 세트를 미리 주고 미리 주고 그걸 활용해서 해봐 해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험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또 다른 세트 그쵸. 또 다른 세트 이렇게 해서 이런 카드들을 경험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세트 콤보보다는 좀 약한 콤보지만 이 콤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또 보여주고 끝나고 나서 이 콤보 이렇게 아빠 이렇게 했어요 설명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중이죠. 쉬운 게임 같은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아이들이 했던 것 중에 제일 쉬웠던데 나쁘지 않았다 했던 게임. 저는 패치워크 좋은 거 같아요.
패치워크. 제가 그거를 작은 아이 어린이날 선물로 처음 사서 준 거였는데 작은 아이랑 둘이 처음 했을 때는 네. 자기가 농구를 옮길 수 있게 해줬어요. 아 블락을? 네 그거를 되게 힘들어 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한 네 번 정도 하니까 그 옮기지 않고 하더라고. 그런 식으로 하고 또 놀랐던 거는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아빠 이거 살려고 그랬지 내가 먼저 살 거야 이런 식으로 아빠 것도 보더라고요. 오.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그 게임을 경험을 하면서 아이들도 성장을 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약간 그런 거네요. 아이들을 위해서 보드게임 원래 규칙에 앞선 단계의 규칙이 필요한 것 같네요. 네 기존 룰을 온전히 즐기는 거는 아이들이 그 수준으로 느낄 수는 없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제가 그런 면에서 제일 놀랐던 게임이 마이 퍼스트 보난자였어요. 나의 첫 보난자. 규칙이 매우 단계별로 돼 있어요. 아. 시작할 때는 거의 완전 심플한 규칙을 시작하고 익숙해지면 두 번째 규칙 나오세요. 그 다음 세 번째 나오세요. 그 제 스타일이네요. 빌드. 네. 그게 이미 돼 있더라고요. 그 마지막에는 기존 보난자와 거의 같아요. 그게 한 네 단계인가 가까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되게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아 이건 정말 아이들을 많이 게임 해본 사람이 만든 게임이다. 그거를 본인이 하시는 거네요. 그 다음에 의외로 재밌게 또 했었던 거는 스타워즈 리스크. 아 스타워즈 테마의 리스크인 건가요? 스타워즈 테마의 리스크. 이거는 뭐 주사위 게임이기 때문에 운이 상당히 좌우되긴 하지만 영화 에피소드 6의 마지막 전투를 되게 잘 표현을 해놨어요. 우주에서 전투 장면과 우주 기지의 방어망을 부수기 위한 그 지상에서의 전투와 기지 안에서 다스베이더하고 그 루크 스카이워커가 광선검 전투하는 그 세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고 세 가지 구성이 서로 영향을 미치게끔 되어 있거든요. 오와. 저는 그게 되게 좋았어요. 스타워즈 좋아하는 사람들 정말 좋아할 만한 그쵸? 게임이네요. 네. 이것 때문에 또 아이들한테 그 영화를 보여주기도 했고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했었던 그 영화의 그 장면이 보드게임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가 되게 신기한 일인 거죠. 재밌었고. 아 그럼 아이들은 게임을 먼저 하고 영화를 본 건가요? 아니면... 아니 영화를 먼저 보여줬어요. 역시 준비성이 밑밥을 쫙 깔고 네, 좀 뭔가를 접할 때 그냥 무작정 던져주고 이거 재밌어라기보다는 저 스스로도 테마에 이렇게 딱 빠져들어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아이들도 이 테마를 충분히 알고 하면은 더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런 준비를 좀 하는 편이에요. 약간 아이들이 게임을 통해서 하나의 체험을 하게끔 가이드를 쭉 해주시는 느낌이네요. 저는 아이들과 다른 걸로도 되게 재밌게 막 노는데 이 보드게임은 테마며 뭐 룰이며 이런 것들이 이미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아이들한테 잘 설명만 하면은 재밌게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즉석 놀이 같은 걸 되게 만들어가지고 아이들하고 놀기도 많이 했거든요. 아 아이들과? 네 그래가지고 뭐 집에서 돌아다니는 유형 카드랑 장기 알들이랑 뭐 이런 것들 조합해가지고 즉석으로 이제 뭔가 엉성한 게임을 하나 만들어서 아이들하고 노는 거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 애들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게 그럴 만큼 룰이 완벽한 재밌는 게임이었냐? 아니 그냥 엉성한 그냥 게임인 거예요. 근데 저하고 아이들 사이에 신뢰와 친밀감이 쌓여있으니까 뭘 해도 이제 재밌는 거죠. 근데 보드게임은 제가 뭔가를 고안해내지 않아도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니까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설명만 잘하면은 아주 좋은 놀이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보드게임을 부모가 즐기고 있으면은 네. 오히려 그런 요소가 방해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드게임을 즐기는 방식과 평소에 아이들과 보드게임을 하는 방식이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이쪽을 자꾸 맞다고 강요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약간 제가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이제 보드게임을 사게 되는데 아이들과 재밌게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우리가 재밌게 했던 이 게임을 아이들이 커서도 그래도 재밌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이제 보드게임을 샀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조금씩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그 처음 이제 바뀐 게 미니빌이었어요. 미니빌은 제가 봤을 때 아이들하고 지금 재밌게 할 수는 있지만 맞아요. 이게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그래도 여전히 이걸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좀 한계가 보였거든요. 저는 별로 사고 싶지 않았는데 아내가 사주겠다는 거예요.
애들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가지고 어 그래? 그래 그럼 사지 뭐 해가지고 했는데 집에서 하는 건 좀 다르거든요 저는. 어, 아이들하고 놀이식으로 하니까 일단 각자 마을에 이름을 지어요. 아... 나는 우리 아빠 마을은 킹왕짱 마을이야. 예, 유치할수록 재밌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마을에 이제 편의점이 하나 생겼어. 아 우리 집에 이제 세븐일레븐 생겼어. 세븐일레븐 생겼어. 막 이렇게 하고 레스토랑 하나 생겼어. 야 우리 스테이크 전문점 생겼어. 너네 먹으러 와. 딱 불려서 걸렸어. 어 스테이크 맛있게 드세요 선생님 이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노는 거죠. 미니빌로. 약간 소꿉놀이 비슷한 거를 그렇죠. 게임을 사용해서 할 수 있게 한 거군요. 이미 재밌게 미리 준비가 돼 있는 걸 가지고 활용만 하면 되는 거죠. 뭔가를 준비할 필요가 없이. 그렇게 너무 재밌게 한 거예요, 그거를 아이들하고. 지금 이렇게 아이들하고 너무 재밌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를 미래는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데 라고 사지 않았다면 이거는 이제 못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이니까 할 수 있는 게임이지 라는 마인드가 좀 되시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있죠. 처음에는 약간 보드게이머의 느낌으로 리플레이성을 약간 네, 맞아요. 보신 거였는데 중심이 아이들 쪽으로 많이 가셨네요, 약간.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룰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를 좀 중시했었어요. 아그리콜라로 소꿉놀이식으로 시작할 때도 이 애가 뭐 이걸 가져가고 싶어 그랬을 때 그러면 안 돼, 이거 룰을 어기면 안 돼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이 아이가 오빠와 아빠를 상대로 똑같은 룰로 하는 거는 이거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걸 인정을 하고 이제 어드밴티지를 이제 주는 거죠. 오빠한테는 작은 어드밴티지, 작은 아이한테는 좀 더 큰 어드밴티지를 주고 더 재밌게 즐길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이제 좀 더 잘하면은 어드밴티지를 조금씩 줄이고 어느 정도 다 익숙해지면은 그때는 이제 똑같은 룰로 진행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일종의 빌드업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어드밴티지를 줄 때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큰 애가 아 왜 쟨 더 좋은 거죠? 라고 약간 반발할 수가 있지 않을까 있어요, 싶은데 있어요 그런 게.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충분히 좀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너가 두 살이나 나이가 많기 때문에 너가 동생이었어도 아빠는 똑같이 그렇게 했을 거야 라고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너한테도 이런 어드밴티지 줄 거야. 하지만 아빠를 상대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죠. 그거는 충분한 설명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아이들한테 그걸 납득시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아이들이 패배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면 지는 걸 되게 싫어하지 않나? 맞아요. 라는 게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아이들한 납득시키는지 좀 궁금해요. 어릴수록 그랬었던 것 같아요. 어릴수록 자꾸 지니까 하기 싫다. 그쵸. 그런 얘기도 하고 어드밴티지를 주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진다. 큰애가? 네, 큰애가. 그래서 하기 싫다.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는데 그거는 아이들한테 이 게임의 목적은 이 게임을 해가지고 아빠가 너희들이 이기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아빠는 너희들하고 이 게임을 하는 시간을 재밌게 보내고 싶은 거야. 그거를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어릴 때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게 아이들이 크면서 이제 반복적으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해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랑 하려고 이 게임 아이들이랑 참 재밌겠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시도했는데 예상 밖의 아이들의 반응이 나왔던 게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걸 말씀을 드리면은 9살, 10살 그때쯤 큰 애가 그때쯤이었어요. 이제 막 고학년 되려고 할 네. 때쯤 작은 애가 1학년, 2학년 때쯤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알세믹스를 보고 아 이거는 우리 아이들이 재밌게 할 수 있겠다 딱 봤을 때 있고. 동화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한글화된 걸 중고로 구매를 하면서 진행할 때 뭐 틀 음악들도 미리 준비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거창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쵸. 시작을 했죠. 되게 재밌게 했어요. 오. 근데 절반 정도 진행을 하고서는 네. 이제 작은 아이가 아 나 이거 이제 안 할래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알파 플레이의 문제. 아, 협력 게임이다 보니까. 네, 자기는 이거를 하고 싶은데, 이제 오빠나 아빠는 위험한 상황에서는 그래도 이거보다는 이걸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자꾸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아, 그래? 그럼 그렇게 할게 라고 이렇게 계속 넘어왔는데, 그게 이제 쌓여온 거죠. 그게. 쌓여오면서, 하고 싶은 걸 잘 못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주사위 게임이다 보니까, 주사위 잘 못 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오빠가 뭐라고 하는 거야. 아 너 왜 그렇게 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면서
이제 싫어지게 된 그게 생긴 것 같아요. 협력 게임은 네. 특히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는 협력 게임은 알파 게이머가 원래 다들 이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그쵸. 요소인데 의식하고 하지 않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이게. 저는 좀 주의를 하는 편인데도 아이한테는 그렇게 느껴졌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큰 애는 이제 답답한 거죠. 자기네가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는 그걸 이제 과감 없이 그냥 얘기하는 편이고 하니까 그거를 이제 끝나고 나면은 큰 애한테 그런 걸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작은 애한테 오히려 이거를 뭐 싫어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은 이제 지속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하다 보면은 또 이제 막 답답하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애들만 문제가 아니라 그쵸 어른도 똑같거든요. 사실은 협력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하는 과정에서 내가 선택한 것을 거부당하는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잖아요. 협력 게임이니까 같이 의논해보면서 계속 고쳐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약간 건강하게 협력하는 법을 배운다는 게 아직까지 도전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보드게임에서 즐기는 재미가 있고 아이들과 할 때 재미가 있는데 아이들과 할 때 채워지지 않는 본인이 추가하고 싶은 재미도 있잖아요. 그쵸. 저는 제가 보드게임으로서 즐기고 싶은 재미는 잠시 보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재는? 예, 현재는. 아이들하고 즐기기 위해서는 솔직히 제가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쵸. 근데 그거를 제가 포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보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류. 그리고 또 보드게임을 정말 치열하게 정석적으로 즐겨서 누리게 되는 그 즐거움 대신 즐기는 즐거움이 아이들하고 즐기면서 있거든요. 재미가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충분히 누리고 있고 또 이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예. 게 왜냐면은 아이들이 크면은 아빠보다 노는 것보다는 친구들하고 노는 게 더 즐거워질 시기가 올 거거든요. 맞아요. 그때 되면은 제 보드게임으로서의 재미를 또 즐길 수 있지 않을까. 보드게임이든 어떤 놀이든 간에 네. 아이랑 놀아준다가 아니라 같이 논다가 되기 위해서는 어른도 재밌을 수 있는 내가 재밌는 거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네요.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은 언젠가는 내가 아직 놀아주고 있네라는 느낌이 들었을 순간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기억이 혹시 있으신가요? 한때 제가 핸드폰 게임에 빠졌었던 때가 있었어요. 아 모바일로? 네 모바일로. 파이널 판타지 버스 정식으로. 뭐 해가지고 가챠 게임이에요 일종의. 파이널 판타지라는 것 때문에 네. 그거를 해보게 된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이제 8개월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아이들하고 있으면서 아이들하고 뭐 이렇게 해 하고서는 한쪽에 그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야. 모바일 가챠 게임이 그걸 계속 돌려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깨달았어요 어느 순간 내가 집중을 못하고 있구나 애들하고 하는 거를. 애들은 그걸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제 스스로 이제 그걸 느낀 거죠 순간. 그래가지고 아예 안 되겠다. 근데 바로 끊지는 못하고 현재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다이아몬드 이거를 최근에 뭐 이렇게 중요한 캐릭터가 나온다고 하더라. 이거 한번 돌려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고 그러고 접자. 그거 했는데 신기하게 다 쓰고 써서 맨 마지막에 계속 나왔어. 아, 나왔어요? 봤어. 그럼 더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달 정도 더 했어요. 안 나왔으면 정도, 끝이었는데. 네, 끝이었는데 한 달 정도 더 하고 아 예 좋다. 그러고 이제 그만하자 그러고는 삭제를 했죠. 그러고는 이제 모바일 게임을 다시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아이들과 노는 것보다 더 재밌다고 느끼는 네. 뭔가가 생기면 시간을 뺏기게 되더라고요. 아쉽진 않으셨어요? 8개월이면 충분히 즐겼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걸 깨닫는 순간 좀 아이들한테 미안한 것도 있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내가 이걸 못한다고 해서 요거에 대해서 재미는 못 느끼겠지만 또 다른 아이들과 즐기는 재미를 또 적게 느끼게 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쵸.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기가 길지 않을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순간은 이 순간을 이제 즐겨야 되는 거죠. 아이들은 계속 클 거거든요. 맞아요. 네. 사실 중학생만 돼도 네. 친구들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해지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제 생각으로는 그 중학생이 되기 전에 아빠하고 어떤 관계를 만들어 두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친구들하고 중요한 일이 없으면
그래 오늘은 아빠하고 놀지 하고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엔 약간 그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면 방금 전에 모바일 게임과 비슷하게 모바일 게임 빠져가지고 막 친구들과 놀고 있는데 아 맞다 아빠랑도 이렇게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이들과 앞으로는 보드게임을 어떻게 해나가실 것 같은지 좀 궁금해요. 일단은 큰 아이하고는 매지나이트나 서르제이지 같은 정말 어른들로 접근하기 힘든 그런 것들은 처음부터 애한테 이제 들이밀고 할 생각은 없고 말씀드렸듯이 적정한 어느 정도의 어드밴테이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어느 순간 꺼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를 이제 꿈꾸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작은 아이한테는 그 정도까지는 무리여도 아빠하고 같이 그렇게 했었던 그런 기억들이 남아서 지금 이제 보드게임에 대한 얘기하고 있지만 보드게임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남아있기를 바라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같이 보내는 거를 주고 싶은 거네요. 네,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거 중에 하나가 보드게임이었던 거고 그거 중에 하나를 위해서 플스4를 산 거고 이런 식으로 보드게임에 국한시키지 않고 그냥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오늘 저랑 어떠셨어요? 좀 인터뷰 말씀을 처음 해주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보드게임 관련된 관계자인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유저이기 때문에 이런 인터뷰를 한다는 게 좀 부담이 됐는데 그래도 지니님하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신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잘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었고 생각대로 잘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어젯밤에 고민하면서 생각했던 것들 많이 얘기하고 또 말씀하시는 가운데 또 생각나는 것도 또 말씀도 드리고 그래서 재미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